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. 현장에 있다가 다친 다른 초등학생 한 명도 현재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어린 생명이 희생된 사고 현장엔 오늘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. TJB 이수복 기자 취재했습니다. 한 남성이 경찰 손에 붙들려 나와 법원으로 향합니다.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.108%의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들이받고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66살 A씨입니다. 숨진 배양과 함께 있던 다른 초등학생 3명도 다쳤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. 전직 공무원인 A씨는 피해 아동과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기 변호를 이어갔습니다.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. 아이들 쳤을 때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사고 현장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. 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엄마들이 뭘 할 수 있을까, 어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. 유가족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유명무실하다며 하늘로 올라간 승하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현재 있는 법에서 최고, 법정 최고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. 숨진 배승아 양의 발인은 내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됩니다. TJB 이수복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